헐, 아이오닉 5 사전 계약이 몇 대? 하루 만에 24,000대? 그때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게 뭐야? 첫 출고량 1,000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이오닉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걱정되는데요. 우선 초도 물량의 대수가 겨우 1000대 수준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만대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죠. 원인은 대체 뭐냐? 일부 반도체가 요즘 수급 불량이라고 하죠. 희한하게 해외 반도체 공장들이 불이 많이 나고 물이 없고 뭐 동파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자동차 업계가 좀 힘들어졌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반도체 진짜 많이 쓰는 IT 업계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이게 분위기가 반도체 업체들이 물량이 좀 딸리면 다른 분야들 IT는 좀 주고 자동차부터 끊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큰 물건이지만 이 자동차라는 게 큰 클라이언트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게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이 연간 1,000만 대 남짓이에요. 못 팔기도 하고 더 팔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작년에 판 거 몇 대? 2억 5천만 대. 2억 5천만 대. IT 회사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 어떤 게 더 비싸겠어요? 당연히 스마트폰이 더 비싸지. 그리고 당연히 개수가 훨씬 많고. 그러면 이 계약을 깨지면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저 계약 깨지면 문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스마트폰 계약은 어떻게든 이건 유지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먼저 가동해야 되는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공장을 제일 먼저 가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이 밀리면 IT부터 해결하자, 자동차 나중에 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튼 반도체는 뭐 그렇다 쳐요. 지금 문제는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전동 모터를 수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터는 어디서 수급하냐?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산하는 겁니다. 모터가 부족하면 안 되죠. 전기차 만들면서 최소한 모터는 미리 확보를 했어야죠. 모터의 수율 문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선 절대 안 되는 분야인데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요즘 이런 상황이 되니까 JIT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JIT 혹시 아세요? 아니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거. 도요타가 처음에 언급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다들 도요타를 배우자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게 이게 저스트 인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 원래 이렇게 재고가 막 쌓여있고 이걸 조립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짧게는 하루, 더 짧게는 반나절, 이렇게 몇 시간씩의 재고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트럭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체인이 그냥 연결돼 있어요. 공장 바깥에서 공장으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갑니다. 이 공장에 지금 필요 한 게 뭐뭐뭐뭐고 이거를 굳이 미리 보내주지 말고 너네가 잘 분석해서 내가 뭐 필요한지를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로켓 배송처럼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딱 배송해줘. 그게 저스트 인 타임인데 근데 현대차는 이걸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저스트 인 시퀀스라고 합니다. 생산할 때 3.5리터, 2.5리터, 2.5리터, 3.5리터 이런 식으로 생산한다 그러면 그럼 이 순서까지 맞춰서 갖고 와 이러는 거죠. 엔진 순서대로 여기 벨트에다가 너네가 보낼 때 3.5, 2.5, 2.5, 3.5 이렇게 보내. 그럼 우리가 알아서 그거 오면 그냥 조립만 할게. 순서대로 부품을 보내고 그 중에서 재고도 관리 너네가 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타이트하죠. 뭐 이빨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큰일 납니다. 3.5, 2.5, 2.5, 3.5인데 3.5, 3.5, 2.5, 2.5 이러면 갑자기 이분은 2.5를 샀는데 3.5 엔진이 들어있어. 와 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 회사 하나만 잘못해도 정말 뭐 하나만 삐끗해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부품사들이 자동차 업체하고 완전히 일심동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반도체 문제, 모터의 소자 하나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부품 회사 하나만 망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 회사에 정말 깊은 곳까지 관여하게 돼요. 직원들 월급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직원 복리후생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봐야 되고, 금형 같은 경우도 금형을 다 만들어서 자 여기 금형 있습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 거고, 그 소유권은 또 부품사가 갖고 있어요. 그 특허권은 또 제조사가 갖고 있고, 현대차가 특허를 갖고 있는 걸 남한테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 갖고 막 찍어갖고 딴 데다 팔면 안 되잖아. 이 금형을 갖고 몇 개 찍었는지 이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아주 특이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 나 왜 이런 걸 너무 분하지? 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지만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문제는 이 아이오닉의 물량 5월 말까지 합쳐도 최대 2,000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만 대 생각했는데 최근에 전동모터 문제가 발생하면서 월 생산량이 2,500대에서 3,000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500대 3,000대면 그래도 금방 수급이 되긴 하겠다. 한 1년이면은 그래도 사전 계약하신 분들 다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문제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유럽에다가 현대차, 기아차가 차를 팔려면 최소한 하이브리드 이상 전기차가 있어야지 이게 유럽의 고급차를 팔 수 있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나치게 높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95g 기준을 맞추려면 전기차가 있으면 평균을 한참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균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이 벌금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손해
보면서라도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생산되면 제일 먼저 유럽에 보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 해외 물량이 많아져야 되고 국내는 배정되는 물량이 매달 1000대 수준? 저는 모르겠는데 여기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 매달 1000대밖에 안 나온대. 아이오닉은 35,000대 사전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에 1000대 수준 나온다 이러면 1년에 12,000대 지금 계약하면 3년치는 이미 다 찬 거야. 4년째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아이오닉 계약하신 분들 4년 후에 보시죠. 네, 4년 후에 아이오닉이 페이스리프트 되면 그때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기사에 따르면요, 이탈리아 전문 업체를 모셔와서 전동 모터 설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전문 업체? 이탈리아가 무슨 전기 모터 전문이 있어? LG 모터 안 되는 건가? 제가 지금 무식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LG 삼성이 모터는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진짜 이번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기차 얘기라면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오닉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테슬라는 정말 얄밉게 나옵니다. 테슬라가 1분기보다 지금 한 2배 많은 6,000대에서 7,000대를 다음 달에 시장에 풀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국내 들어오는 물량이 만 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테슬라 본사에서 한국의 보조금이 곧 끝날 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한국에다가 차를 왕창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국 시장에 15,000대 지금 보낼 테니까 다 받아라 이랬다고 해요. 근데 테슬라 코리아에서 야 15,000대면 우리 세워놓을 데도 없고 야 이거 딜리버리 불가능, 딜리버리 불가능, 많아야 7,800대지 안돼 안돼 이래서 낮추고 낮춰가지고 만대 정도 수준으로 깎았다는 거예요. 이게 소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뢰할 만한 그런 소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테슬라가 좀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고객 인도 같은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거점이 없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대리점 1000개가 넘는데 근데 테슬라는 지금 대리점이 한 3개? 이러니까 이게 고객 인도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선 보조금이 올해까지 얼마고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테슬라가 우리나라 평택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항구에다가 차를 이렇게 내려놔야 되잖아. 차를 하역한 거기서 차를 가지고 딜리버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냥 차를 놓은 채로 여기 와서 받아가세요 이러면서 키를 하나씩 거기서 나눠주는 형태로 그냥 알아서 몰고 가 이렇게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되나 싶어요. 항구에서 내가 딜리버리까지 내가 해야 돼?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야 하면서 또 받아서 가요. 하여간 일론 머스크 형은 정말 노빠꾸입니다. 아이오닉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차종별로는 어떤 차는 아예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는 차들도 있어요. 지금 반도체 수급 중에서 파크 어시스트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라운드 뷰, 파크 어시스트 이걸 선택하게 되면 차를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후측방 경고 이거 달게 되면 차를 아예 못 받는데요. 그리고 컴포트 플러스 2열 전동 슬라이딩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전자성 메모리 시트 이거를 선택한 경우에도 차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컴포트 플러스는 좀 수급이 어느 정도 돼서 7월부터는 생산이 가능한 상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네요. 이런 옵션을 선택한 사람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그래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출고 가능한 차들을 보면은 계약 개시하고 3초까지, 원래는 3초까지 계약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저 아는 분도 3초여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셨는데 이제 2초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초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2초까지밖에 못 주겠어 이랬다고 합니다. 계약을 시작하고 2초 만에 계약이 싹 들어갔어야지만 차를 준다는 거예요. 뭐 신의 손인가? 아이오닉 풀옵션 길에서 만나면 정말 저래야 됩니다. 로또 사도 될 것 같아요. 아이오닉 출고가 좀 늦어지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뭐 6개월 더 기다린다, 1년 더 기다린다 그럴 수 있죠, 차가 인기가 있으면. 근데 문제는 보조금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전국 지자체가 이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는데 2개월 안에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월 정도 되면 보조금 지급이 막 되는 그런 최고점이 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만 대를 넘게 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번 5월 달에 만 대를 넘을 거기 때문에 그때 거의 다 빨아가게 될 거고, 그리고 테슬라는 상반기에 2만 대를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라면 정말 보조금 싹쓸이 맞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EV6도 사전 예약이 2만 대를 훨씬 넘었잖아요. 이 차도 7월부터는 생산되고 출고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EV6도 경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기다리는 분들은 아주 열불나죠. 지금 빨리 차가 나와야지 보조금을 받고 차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미루면 결국에 보조금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차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은 지금 우리나라 국고 보조금이 75,000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지자체 보조금은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서울, 경기, 뭐 인천, 대구 뭐 이런 지방들은 지자체 보조금을 또 줘야 되는데 국고 보조금이 아무리 남아 돌아도 이 지자체 보조금이 없으면 이거를 받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5,000대밖에 없는데 테슬라가 2만 대 가져가고 뭐 EV6가 또 몇만 대 가져가고 이러면 난 올해
보조금 못 받게 되네, 올해 그냥 넘겨서 내년에 차 받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차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나왔는데 이때 판매 계획 물량이 8,000대 수준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출고 물량은 5,000대 수준. 그러니까 8,000대를 내놓겠다 그러고 5,00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나 일렉트릭도 13,000대 내놓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1,000대. 재작년에도 2만 대 계약하고 실제로는 13,000대 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계약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 쪽에서는 보조금을 정할 때 완성차 업체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지를 보고서 그걸 받아서 거기다가 예산을 짜고 그걸 가지고서 정책을 하는데,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대차가 맨날 계획한 물량을 다 내놓지 않아서 정부도 곤란하고 소비자도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소비자들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게, 보조금 대상자가 돼서 차가 나온 온다, 그래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한 다음에 현대차가 그걸 2개월 안에 그 차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날리는 거예요. 보조금 신청하고 2개월 안에 차를 못 받으면 이 사람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보조금 카드를 쓴 거야. 차가 3개월째 돼서 나오면 그 차를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딜리버리 하겠다는 시점에 정말 딱 정해진 양을 딜리버리 못하면 정말 큰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럼 도대체 현대차는 왜 딜리버리를 제대로 못하나, 왜 안 만드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 부품 수급이 부족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부품은 웃돈 주면 사올 수 있을 거잖아요. 돈 더 대고 더 비싼 가격에 비싸게 수급하면 결국엔 사올 수 있을 거잖아. 근데 문제는 전기차가 이게 팔더라도 남지 않는 데 있어요. 팔아도 남지 않는 차를 굳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팔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수급이 딸립니다. 테슬라는 뭐지? 60만 대 파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럴 수 있지만 테슬라는 정말 특이한 회사입니다. 테슬라는 일단 영업사원도 없지, 전시장도 없지, 광고도 안 하지. 그런 식으로 비용을 정말 극단적으로 낮춘 회사예요. 옵션도 없어요. 테슬라는 그냥 차 사면 시트 색깔하고 휠밖에 없습니다. 옵션이 없어. 그럴 정도로 정말 극단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차를 팔아서 도대체 얼마나 만나? 여기 기사 보면 이 기사는 테슬라 까 기사인데요. 참고될 게 많이 있어요. 테슬라가 차 팔아서 이익은 아직도 먼 길, 탄소 배출권 팔아서 수익 남겨. 이게 약간 꼼수를 부린 것처럼 지금 써놨죠. 뭐 이런 기사 나오는 거 뭐 자연스럽습니다. 이제는 뭐 자연스러워. 돈 벌었는데 얘가 돈 번 건 알고 보면 돈 번 거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면 차 팔아서 돈 번 게 아니고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다른 걸 팔아서 부수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이게 정의선 회장님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도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서비스 회사다, 우리는 IT 회사다, 우린 미래 모빌리티 회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의선 회장님도 차 팔아서 돈 벌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는 자동차 회사가 차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기사를 더 보면 테슬라가 5개 분기 연속으로 순익을 달성했지만 이럽니다. 연속 흑자를 달성하긴 했는데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 거다. 이래서 갈 길이 멀다. 그게 맞는 길일 수도 있는데 왜 그게 갈 길이 멀다는 거지?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란 건 뭐냐면, 전기차를 만들면 그럼 그 자동차에 해당되는 탄소 배출권이 남는 거예요. 얜 95g까지 탄소를 배출해도 되는데 0g만 계속 있었으니까 95g어치의 탄소 배출권이 남는 거야. 이 배출권을 다른 업체는 95g 넘었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 내는 대신에 요걸 그냥 사면 된다는 거죠. 이게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는 회사에 베네핏을 주기 위한 제도, 그리고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에 약간 손해를 볼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예요. 보너스 멜러스의 다른 형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동차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화력발전소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다 이걸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그거 나중에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서 전기차 생산에 나서서 다들 크레딧을 사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전기차 생산에 아무리 나섰어도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99%를 가솔린차를 만들고 1% 전기차를 만드는데 누가 이거를 가지고서.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만 크레딧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레딧은 당분간 계속 팔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여기 보면 또 전기차 모델 S의 가격을 두 차례 인하하는 등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 경쟁사하고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낮춘 것처럼 썼는데 그게 아니고 경쟁사를 좀 어떤 면에서 말려 죽이려는 거죠. 치킨 게임이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낮출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여력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팔아서만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딴 쪽에서 돈이 막 남으니까 너네도 꼬우면 좀 낮춰보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이 경쟁사는 아주 죽어나는 거죠. 실제로 이 모델3 같은 경우는 528km 주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륜구동을 넣고 5,999만원을 맞췄어요. 근데 아이오닉5는 370km 주행하는 사륜구동에 여기다 옵션을 넣게 되면 5,700, 800 합니다. 그냥 비슷해요. 비슷한 가격이 됐어요. 주행거리는 훨씬 짧고 옵션이 아이오닉이 더 많다? 뭐 그렇지도 않아요. 오디오나 뭐 이런 것들 보면 테슬라가 월등히 더 좋고 크기를 보면 아이오닉이 좀 더 크죠. 모델 Y 롱레인지는 6,999니까 테슬라가 여전히 좀 비싼 거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여튼 그럼에도 테슬라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다른 회사들은 가격을 낮추기 조금 어려운 지금 가격에 팔아도 이거 손해가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인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놓고 얼마를 남겼느냐 요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럼 다른 회사도 전기차로 얼마를 남겼는지를 같이 봐야 돼요. 현대차가 지금 아이오닉을 팔아서 얼마를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뭐 EV6 아니면 기존에 있는 코나 EV 이런 차들, 니로 EV 이런 차들이 얼마나 남겼나. 사실상 못 남겼죠. 적자입니다. 이 전기차는 지금은 팔면 팔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럼 보조금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건가. 서울이나 부산 같은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자체는 이미 바닥났습니다. 서울은 전기차를 5,000대만 보급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4,070대가 이미 신청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80%가 다 동난 거죠. 부산은 지금 2,300대 중에 1,300대, 절반 이상이 없어진 거죠. 그 중에서 법인 개인을 나눠놨는데 법인은 지급 가능 대수를 다 초과한 상태라서 법인은 오래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전 계약했거나 계약을 다 해도 인도가 늦어지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 아니면 아예 차를 인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를 다들 우려하고 있는 거죠. 올해 보조금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물론 끝났다고 해서 정말 답이 없다 이건 아닐 것 같고요. 당연히 추경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4월인데 지금 동나버리면 연말까지 전기차 보급을 한 대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을 할 테지만 어쨌든 여기서 껄끄러운 마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테슬라는 정말 얄밉게 이걸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테슬라 보조금 털이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했는데 좀 얄밉긴 확실히 얄밉네요. 네, 아이오닉의 문제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이번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번에 시승하면서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매체들도 많이 있었죠. 후륜구동 전기차니까 전기차 특성상 뒷바퀴가 좀 미끄러지기 쉽다 이런 주행 느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카메라 이런 것도 적응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V2L에 있어서도 주행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새로운 것들을 보급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고하게 이 생산 물량도 확보하고 좀 기능적으로도 완성도를 좀 높여서 좀 더 안정적으로 보급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카. EV6 7월이래요. EV6 나올 때는 좀 제대로 돼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문제들이 하나도 없이 다 해결되면 좋겠다. 그죠? 나 계약했는데 이거 씨, 나 받을 수 있을까?